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순종 렉돌 고양이와 함께 비디오 촬영하게 됐습니다. 렉돌을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커들링이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만져도 그냥 좋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렉돌을 키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벵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침착한, 그 다음에 우아한, 고급스러운 성격과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벵갈도 아름답지만.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비디오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는 12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4시간에 걸쳐 개설하게 된 렉돌 고양이 전문가 과정 때문입니다. 렉돌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중반 정도에 국내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는 국내에서 렉돌을 구하던 것이 아주 어려웠고, 최근 수년 사이에는 렉돌 브리더나 또는 수입된 렉돌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우수한 렉돌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브리딩 목적으로, 번식 목적으로 이런 순종 렉돌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즉 이른바 짝퉁, 비순종 렉돌, 렉돌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렉돌처럼 생겼지만 렉돌이 아닌 고양이로 렉돌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 렉돌과 관련된 잘못된 그다음에 오해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3년, 5년 그 이상 된 자칭 렉돌 전문가, 렉돌 브리더라고 하는 분들도 렉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한 품종을 이해하고 그 품종을 발전시키는 것이 육종과의 목적이지,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고양이를 가져다가 그것을 확대 재생산, 붕어빵처럼 카피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재미도 없고 거기서 어떠한 리워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렉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즉, 렉돌의 국제적인 브리드 스탠다드도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 이와 같은 우수한 수준의 순종 렉돌들을 가지고 실물과 함께 스탠다드를 대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렉돌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해, 더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 컬러를 만들고 싶다, 나는 스틸 컬러를 좋아한다, 나는 특정한 포인트가 좋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교배 조합 사이에서 그러한 개체가 나오는지에 대한, 즉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특히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동강좌에서는 그뿐 아니라 현재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렉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향후 렉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기획되고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렉돌만을 위한 렉돌 전문가 과정,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상 고양이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동강좌의 수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저희 고양이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